자, 그다음에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계산 문제도 아주 단순한 문제죠. 자, 역률 계산용 콘덴 용량 구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QC 이퀄. 자, 그다음에 이 공식은 실기 때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식이에요. 콘덴을 용량 구하는 식은 유효전력 P에 개선전의 역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다음에 단위는 콘덴사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 식에서 P는 뭐요? P는 유효전력. 중요한 게요 P가 유효전력이다. 킬로와트.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 1은요? 세타 1은, 개선 전에, 역률각. 그 다음에 세타 2는 개선 후에 역률각. 자, 그러면 요 식에다 대입해 보면 QC 이퀄 유효전력. 문제 준 유효전력이 1000kW. 자, 개선 전의 역률각이니까,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문제에서 개선 전의 역률이 80%니까 0.8분의, 코사인이 0.8일 때 사인 사타는 0.6이고, 뭐 이건 내용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개선 역률이 98%니까 개선 후에 역률이 0.98. 사인 사타일 때는 피타고라스에서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수학이죠. 그죠? 따라서 이거 계산은 몇 나오냐면 420 킬로볼트 암페어 정도 나올 거예요. 각자 계산해 보시고 정답은 2번에 420 킬로볼트 암페어. 자, 6번 문제는요. 1호사 송전선로에 철탑이 10개의 선수제가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이렇게 철탑이 있는데 우리가 선수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별로 개수를 갖다 매달아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현수회전 10개 매달았으니까 한 10개 달아볼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를 달았어요. 문제 시킨 대로. 그 다음에 요맨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전력선이 있는 거죠. 현수회전 끝에 이제 전력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편의상 전력선에서 가까운 애자부터 번호를 정할 때 얘가 1번 애자, 2번 애자, 3번 애자, 4번 애자, 5번 애자, 6번, 7번, 8번, 9번, 10번으로 정할게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이 애자들이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걸리지도 못해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는 건 전력선에 흐르거든요. 그러면 요첫 번째 애자는 이 전기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점이 걸린다는 얘기지. 따라서 1번 회자가 가장 큰 전압이 걸려버리고, 2번, 3번 갔으면 갈수록 1번 회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고, 1번 회자가 가장 많이 걸렸다가 점점 전압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저절로 줄는 게 아니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8번 회자가 가장 전압이 적게 걸렸다가, 이쪽은 철탑이니까 얘는 또 금속이거든요. 금속이면 이쪽에서 또 넘어가는 유도장애가 있어. 그죠? 정전 유도에서 여기서 또 전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10번째 전압은 전압이 약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째에 시작해서 9번째, 10번째는 좀 높아지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자의 연 효율, 연효율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지금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것. 자, 1번 애자는 전압 부위가 가장 크게 걸리는 거고,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1번 회자에서 8번째 회자. 즉, 우리가 표현을 전선에서, 전력선에서 8번째 회자가 가장 전압이 적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을 표현을 철탑에서 따지면요. 철탑에서는 8번째가 아니고 철탑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철탑 측에서는 철탑에서는 세 번째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전력선에서 여덟 번째 자든 철탑에서 세 번째 자든 똑같은 애자 위치거든요, 지금. 이때가 뭐요? 이때가 전압 부담이 가장 최소가 되는 애자의 위치더라 이거죠. 지금 문제는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거니까 전선에서 여덟 번째 또는 철탑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즉, 요 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답의 표현은 철탑에서 따졌으니까 철탑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보기 바뀌어서 전력선에서 여덟 번째 좌절하고 낼 수도 있는 거예요.